오케이. 절망 스컬. 워터파크로 왔는데요. 이 안에 워터파크도 있더라고요. 호텔 안에 좀 작을 줄 알았는데 실내 워터파크라고 맞아요. 해서 미끄럼틀도 두 개나 있고 저기 암벽 등반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여기가 2층이 또 바깥에랑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양쪽이랑 이어져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타고 내려오면은 바깥에도 갈 수 있고 안에서 놀 수 있고 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빨리 촬영하고 놀죠 저희.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물에 들어갈 사람 정하면 되나요? 아, 저희 나이스 어때요? 어린애들 들어가라고? 어, 안 돼요. 선배님! 그쵸? 선배님! 아, 우디! 안 돼요? 완전 꼰대! 언니 완전 꼰대 같아요. 불만 있어? 나빠요. 불만 있어? 그러면은 네, 바로 들어가 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아 이거를 각도를 이렇게요? 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야 내가 들어갈까? 너무 어려워. 할게. 어. 아 떨려요. 살짝 뒤로 해줘 뒤로. 어 그렇게 해줘. 언니 더 멀리 갈까?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이만큼밖에 없어요. 아 너무 냉정하세요. 이거 딱 봐도 이만큼인데. I like you, like you, like you. I like you, like you, like you. I like you, like you, like you. 이렇게? 됐고. 언니, 컵에 빵꾸 뚫린 것 같아. 아니, 잠깐만요. 어, 많이 들어갔네. 어? 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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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아니, 잡았잖아. 너무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저희 둘만 있게 되었는데요. 좀 찝찝한 친구긴 한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저희는 동의한 적이 없어요. 저희 동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정은수 씨가 저희한테 어디서 고생하셨으니까 양보를 하겠다. 감사해요. 크게 인사하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일부러 그러는 거죠? 아니요 양보할게요. 일부러 이러시네. 어 양보할게요. 네. 저희가 이번에 미션을 통해서
스위트룸에 가게 됐잖아요. 정확하게는 선배님들이 양보해 주셨죠. 네, 맞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스위트룸에 걸맞는 복장을 입었는데 어떤가요? 어떤가요? 약간 블랙으로 약간 엘레강스를 좀 표현해 봤거든요. 나름 맞췄죠, 트윈룩으로. 네, 맞아요, 맞아요. 스위트룸 혹시 어떻게 생겼나요? 친한 라마던 리조트랑 같이 운영되고 있어요. 아시죠? 네, 네네. 알고 있어요. 네. 아. 여러분들께는 플랫층이 있습니다. 바로 2등급 한 등급밖에 8등급 한 등급밖에 없는 거의 최고급 호텔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잠깐만요. 저희가 약간 오지랖일 수 있는데 저희가 좀 많이 완패를 하다가 양보를 받은 건데. 네. 그래서 아 PD님만 괜찮으시면 선배님들하고 같이 묵으면 어떨까 해서 방도 많잖아요. 맞아요. 선배님들이랑 마지막으로 한번 시간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저희가 이제 멤버들 한번 체크해보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룸으로 네. 가볼까요? 네, 가보겠습니다. 빠이. 너무 좋은데? 너무 아늑하고 좋은데요? 방에 화장실도 있고 너무 좋은데요, 진짜? 화장실에 욕조도 있어요, 대박. 저 이 집 살게요. 이 집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저 오늘 혼자 쓰는 건가요? 저희 다른 방도 구경하러 빨리 갈까요? 저기 이사 일로 와봐봐. 뭐야 여기 하나 더 있냐? 뭐야? 여기도 없다 언니. 뭐야 안 채워져 있고 화장대도 있는데? 이거 약간 느낌 뭔지 알지? 이렇게 하니까 제일 큰 맛 선배님들 드리자. 아까 이런 하는 게 확실하게 양보해 주셨으니까 큰 맛 선배님들 드리자. 그러자. 저희가 오늘 올드머니 룩을 입었거든요. 올드머니 룩이 뭐죠? 올드머니 룩을 입었는데 이게 이렇게 무채색에 깔끔한 그쵸. 하지만 약간 고급진 약간 세련된? 네. 저희 게임하는 그 초췌한 모습만 보시다가 네. 좀 다시 단정하게 복귀했습니다. 혹시 반하시면 그러면 안 돼. 그러시면 저희 곤란해요. 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민서 일단 우리 빨리 와인을 일단 까고 좀 본격적인 얘기를 해볼까? 좋아. 와인 따보자. 그런 거 있잖아요. 행복한 시간에는 언제든지 술이 온다고? 아 그럼 너무 술쟁이 같나요? 저 얼마 만에 마시는 술인 와인? 술인지 아니 그거 아시죠? 원래 그 세계 아 뭐지? 7개 슈퍼푸드 중에 와인이 포함되어 있어요. 나머지 6개도 안 해요? 블루베리 나 브로콜리 그리고 와인이 근데 그 일곱 개 중 그 하나라고? 그 중에 하나가 와인이에요. 와인만 기억에 남았다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술쟁이. 한두 번 따본 솜씨가 아닌데 언니? 아니에요. 짠을 한번 해볼까요? 좋죠. 네. 짠. 진짜 얼마 만에 마시는? 아 그럼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어떠신 분이세요? 제가 기대했던 모습이 100점이라고 치면 네. 진짜 솔직하게 한 75점? 아 너무하세요. 아, 저 진짜 열심히 했는데 게임을 너무 지니까 아니 근데 네. 진짜 저희도 억울해요. 게임을 지는 게 맞아. 그 진짜 솔직히 전 두 번 뽑기 전에 많이 이길 것 같은데 이 생각했거든요. 아니 근데 너무 잘하시던데요? 아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아 그래도 선배님이니까 이렇게 저희가 어느 정도 그림을 만들까 했는데 아니, 너무 압도적으로 지고 아니, 근데,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되지? 아 그리고 제일 현타가 왔던 순간은 저희가 어느 순간 승부의 눈이 멀어가지고 노래방에서 음정을 막 이렇게 찍고 있는 게 영상에서 진짜 음정을 이렇게 표시 찍고 있는 게 그런 내 자신을 보면서 아니 근데 일단 우리 시작부터 혜진 선배님이 너무 그 기운이 좋았어. 신발 말도 안 되게 신발 던지기. 역시 그 선배님들의 그 케미는 못 따라간다. 완벽하게 패배했지 우리 이렇게 다 시작부터. 엄청 좋으신 거. 맞아. 아무리 다시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 근데 스팟잡기 나름 그래도 선방했어 동점. 맞잖아 스팟잡기. 아니야 불 계속 저 진다가 아니야. 조금이라도 이겨야 이게 선방을 한 거지. 우리 뒤에 노래방을 생각하면. 아 그건 완전 패배지. 그래도 중요한 건 우리 다 행복했잖아. 어, 그치. 다음에 출연 기회가 분명히 있겠죠? 맞아요? 맞아요? 있죠. 네.
불러드릴게요. 일단 그러면 네, 여러분들 더 평하게 하시라고 저희는 빠져드릴 테니 더 맛있게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 진짜 시설이랑 음식이랑 다 괜찮잖아, 우리. 짠하자. 짠. 아니, 근데 오늘 와인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니까, 과일이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았어? 아, 진짜. 아, 아침부터 거의 과음할 뻔했어. 너무 맛있는데? 아, 너무 맛있다. 그냥 아침부터 과식하게 생겼다. 야, 우리 살 완전 제대로 찌겠다. 어제 막 와인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거. 그니까. 집에 가면 운동 열심히 하자. 우리가 사진 찍었어야 가서? 되는데. 그니까. 내 것도 찍었죠. 같이 찍자. 예쁘게 도 봐봐. 아, 너무 맛있어. 브런치집 같아. 이거 봐봐. 진짜 브런치집 같아. 어, 진짜 잘 찍었네. 진짜 잘 찍었지. 아니 뭐야, 생각도 못했는데 진짜 너무 잘 찍었어. 브런치 가게야 거의. 아 진짜 너무 돌아가기 아쉽다. 나도 그래도 맞아. 이 순간은 즐기자. 이 순간은 즐기고. 이 순간은 즐기고. 다이어트. 생각해보자. 생각해보자. 근데 하루가 되게 뭔가 이것저것 많이 해서 후다닥 간 것 같아. 그러니까 일탈 행복 이런 거였어. 아무리 뛰고 아무리 노래 못 부르고 해도 솔직히 너무 좋았고 약간 진짜 일탈.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게 해주신 선배님과 팀장님께 아주 감사하다는. 감사합니다. 길도 보라색, 그 다음에 집도 보라색, 심지어 아이스크림도 보라색이에요.